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워낙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행을 나왔는데, 우리가 또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갈 때 또 카메라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상을 또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또 삼각대도 빼먹기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평소에 일하듯이 막 그런 이만한 비디오 삼각대라든지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 여행을 온 건지 아니면 일하러 온 건지 그런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가벼운, 작고 가벼운 여행용 삼각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또 마침 벨로의 제품 중에서 눈독들이던 제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벨로의 사이언버드 삼각대입니다. 지금 가방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도 굉장히 작게 보이죠? 한번 꺼내 볼게요. 상당히 작죠? 제가 처음에 이 삼각대를 받았을 때 느낀 게 패키지가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삼각대 가방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지퍼 찍 열어가지고 넣고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형식인데, 얘는 약간 두루마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펼쳐서 쓸 수 있는 이런 형식이고, 얘를 펼치고 이 친구를 빼서 쏙 빼면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제품 받고서 딱 손에 쥐고 느낀 게 너무 가볍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무게가 풀카본 기준으로 1.02kg, 삼각대 무게가 1.02kg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몇 번 가지고 촬영장이나 아니면은 서브로 쓰거나 그럴 때 갖고 다니기도 했는데, 가방을 메고 이동하면서 아니면은 여행지를 가면서 그때 너무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삼각대였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제품도 있고 그리고 카본으로 된 제품도 있는데, 이 카본으로 된 걸 써보니까 난 완전히 진짜 가볍게 부담을 덜고 싶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카본을 쓰시는 걸 전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펼쳐서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편하게 한 번에 쫙 펼쳐서 닫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는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원터치로 또 이렇게 센터 컬럼까지 해서 끝까지 올리면,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한 이 정도 높이, 제가 정확한 높이는 이렇게 옆에 써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낮지 않죠? 물론 이런 하이엔드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여행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적당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게 이 헤드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헤드 특이한 게 여기 액세서리 중에 여기 이렇게 작은 요 조그만한 요 비디오 펜바라 그러죠? 펜바를 꽂을 수가 있어요. 펜바를 꽂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 비디오 헤드에서 쓰던 그런 펜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틸트 위아래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도브테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껴서 쓸 수도 있고, 카메라 플레이트를 쓰시는 분들, 아니면 카메라 뭐 케이지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카메라 얹어 가지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 편하게 카메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리는 거, 옆에 있는 레버로 요 위치 돌릴 수 있고, 카메라 장착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비디오 헤드라고 하면은 뭐 틸업, 틸다운, 그리고 패닝 까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볼 헤드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진용으로 쓰는 그런 볼 헤드와 비디오 헤드가 합쳐진 그런 좀 특이한 형태인 거죠. 내가 만약에 새로 영상이나 새로 사진을 찍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로 촬영도 충분히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각도로는 대부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아가지고 좀 뭔가 부실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레버들이나 이런 마감의 형태가 다 이렇게 딱딱하고 굉장히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빌드 퀄리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로드가 4.5kg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카메라가 R5C를 주로 쓰고 있는데, R5C에 이제 뭐 좀 무거운 렌즈 1535 끼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케이지 씌우고 마이크 달고 배터리 달고도 했는데도 이 위에 올리면은 뭐 그래도 제법 버텨줍니다. 그냥 카메라만 딱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모자라 없는 그런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 뭐 길이도 딱 카메라 부착했을 때 지금 딱 요 높이 요 정도가 맥시멈
최대한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가 요 각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해가지고 로우 앵글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로우 앵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각도 조절 레버를 올려서 이쪽 제일 끝에다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로우 앵글까지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방해가 될 텐데 요것도 으쨔 이렇게 한번 뽑힙니다. 이 밑에 보시면 여기 고리가 있죠. 얘를 빼서 뽁 빼면은 빠지죠. 보면은 요 센터 컬럼 빠졌고 밑에 있던 요 고리도 뺐고, 근데 요 고리가 이제 그냥 고리가 아니에요. 얘를 여기에다가 꽂아서 돌려주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작은 센터 컬럼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꽂고 레버 잠그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카메라 딱 올려주면은 돌아가라 짠.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낮은 각도의 로우 앵글 촬영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좀 센터 컬럼을 뽑고 조립을 하는 게 번거롭긴 한데 여행용 삼각대 하나로 다양한 각도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로우 앵글로 쓰실 때는 다리를 다 접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은 또잉또잉 합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다시 원복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까지 벨로의 사이언버드 삼각대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점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무게가 일단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여행용 삼각대는 무게가 깡패입니다. 정말 손에 들었을 때 우와 소리 나오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가방의 무게를 좀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런 촬영이나 그럴 때 이 친구 쓰시면은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좀 작은 촬영이나 제 개인 촬영할 때는 거의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활용성, 펜 그리고 틸업 틸다운 그리고 볼 헤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울이기도 되고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두 번째 활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점으로는 삼각대들이 이렇게 돌려서 잠그거나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원터치 락 방식 같은 경우에는 쓰기에 정말 이만한 편한 게 없다고 봅니다. 한 번에 잠그고 한 번에 풀고 길이 조절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점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아무리 이 좋은 삼각대라고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일단 이게 카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얇다 보니까 안정성이 그렇게 신뢰가 높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장소에서 거치를 해 두기용으로는 딱 좋은데 카메라가 조금 무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장노출을 길게 찍으려 하는데 이걸 쓴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리가 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용도가 애초에 여행용이다 보니까 별 사진을 찍으시려는 분들이나 장노출을 찍으시려는 분들이나 뭐 그런 좀 안정성을 원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제품은 조금 그렇게 쓰긴 어렵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다른 건 다 만족을 했거든요.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레버가 어쨌든 얘는 압력으로 이렇게 얘를 잠그는 거잖아요. 다른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이 풀리게 되면은 이걸 사용자가 조여가지고 이걸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레버로 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것도 장력이 언젠가는 풀릴 텐데 이게 만약에 느슨해지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AS를 받던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자가 수리가 여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게 저한테는 좀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벨로의 사이언버드 삼각대 풀카본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동이 많으신 분들 짐을 많이 들고 당기는 게 아니라 딱 가방에 카메라랑 렌즈 그리고 뭐 삼각대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쓰는 비디오 삼각대는 제가 가지고 나가려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난 정말 이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벨로의 사이언버드 삼각대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